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뉴스앤뉴스 TV 배석환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천시 의회 미래통합당 소속인 김일중 의원님과 전반기 마무리 인터뷰를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중 의원은 지금 이천시 사원동에 거주하고 계시고 올해 32세입니다. 아직 미혼이시고요. 굉장히 미남이신데, 뉴욕 시큐러스 정치학을 전공해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천에서 정치는 처음이죠. 예. 그래서 이천 시의원으로서, 지금 정치를 실무적으로, 쌓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독자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21만 2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018년 민선 7기 이천시 시의원 미래통합당 소속 김일중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천시의 청년일꾼입니다. 여러모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좀 많은 부분에서 관심 가져주시는 시민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이천에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좀 도움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우선은 2년밖에 되지 않은 의정활동 속에서 앞으로 남은 2년 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나 늘 함께 이천 시민과 이천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멋진 모습을 보이는 청년 시의원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청년 일꾼으로서, 우리 이천시의 젊은 세대들을 대변하는, 네, 그런 시의원으로서, 네, 그동안 그런 것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네. 남은 후반기 2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전반기 초선 의원으로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이제 지난 선거 때 당선이 돼서 전반기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난 2년 동안 해보니까 실무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정치학을 전공을 했지만 실적인 정치에 뛰어들어서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회에서 이제 해보니 어떤가요? 그 소감이. 우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배웠던 것보다 실제로 이렇게 시민들과 같이 가까이서 일을 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항상 행복하게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청년의 뜨거운 열정과 심장으로 뛰겠다라는 말씀을 선거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에 믿음을 주신 분들을 위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더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은 변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지나온 2년, 그리고 앞으로 남은 2년도 똑같이 한결같이 의정활동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마음 변치 마시고 당을 떠나서 네, 우리 시민들만 바라보시고, 네,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하시면서 우리 의원님이 나는 이제 앞으로 의회 들어가면 정말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다거나, 또는 그동안 그런 기대를 갖고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또 본의 아니게 어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물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년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한다 그러면, 정말 이런 일은 내가 정말 잘했고, 또 이런 일은 좀 아쉽다. 지난 2년 동안 그런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제가 후보자, 2018년도 민선 7기 후보자로 이제 지방선거에 나왔을 때, 네, 제가 제 마음적으로 좀 다짐을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2000시만큼은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개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년층 그리고 노년층에 계신 이천 시민분들 중에, 네, 자기 지역구의 시민들을 위해서 뛰는 선춘직의 시의원은 누군지,
도의원은 누구고 국회의원은 누군지에 대한 인지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좀 많은 부분을 중점을 뒀던 그래서 더 많은 부분을 중점을 뒀던 부분이 좀 시민들과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는 매개체를 조금 더 좀 이렇게 발전시켜야겠다. 네. 그래서 제가 2년이라는 의정 활동 속에 그나마 가장 잘했던 건 뭐 시민들과 같이 소통하는 부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소통. 예,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민원적인 부분에서 시에 그 민원 사안을 전달하거나 네. 의견을 제시할 때 제 개인의 의견을 반영시키기보다는 항상 시민들한테 먼저 여쭤봤습니다.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혹은 직접 이제 청소년 관점에 대한 문제점은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보고 청년들에 관한 문제점은 직접 청년들을 만나보고 하는 그 이렇게 그 활동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다수의 시민의 그 의견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이 제가 2년 동안 요즘 활동 중에 가장 잘했던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아쉬운 게 있다면 좀 아쉬운 부분은 우선 몸이 한계여서 아쉽다라는 부분이 되게 크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숙제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아쉬운 부분이 생기는 건 모든 분들의 그 어려움들을 좀 도움을 드리지 못했다라는 점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쉬움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도 제가 도움을 못 드렸던 부분에서 혹은 그 어떠한 좀 해결 방안을 제시 못했던 그 분들에게 네. 열심히 또 남은 2년 그 하반기 동안 열심히 다해 의정 활동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 좀 한 걸음 좀 더 들어가서 네. 아쉬웠던 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한 가지만 얘기하면 어떤 게 좀 아쉬웠을까요? 우선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너무 많기는 한데 우선 가장 대표적인 건 시의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19년도 상반기서부터 이천시 관내에 돼지열병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모가의 화재 등등으로 인해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들이 상당히 많이 제한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시의원으로서 가서 이렇게 시민들을 만나는 일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 전에는 이런 부분에서 시의원들이 조금 더 시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집행부와 협력하고 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2년 의정활동 기간 중에 좀 아쉬웠던 부분은 시의원으로서 조금 그 시의원의 본원의 업무를 좀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조금 더 가져보지 왜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대부분 행사 다니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부분도 시의원으로서의 어떤 활동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반면에 또 시 집행부와의 견제 또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미비했던 저의 단점적인 부분을 앞으로 오는 2년 동안에는 그 시 집행부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예산 그렇죠. 또는 어떤 정책들을 조금 더 날카롭게 파고들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시민들을 위해서 그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분에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적이게 좀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좀 멋진 감사 계획을 좀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 감사하죠, 한감? 예, 맞습니다. 둘등실 때 너무 하지 마시고 네. 제가 한 걸음 더 들어가자고 하는 것은 네. 이제 그 시의원으로서 일하다가 정말 아쉬운 거 한 가지만 좀 말씀해 달라니까 아쉬운 부분은 뭐 그냥 어떤 의견적인 부분에서 제 의견이 그 좀 이렇게 많이 묵시될 때가 아쉽죠. 그러니까 청년 시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되게 창의적이고 독특한 제안들을 시에다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안들이 아직은 그 변화를, 새로운 변화를 막 적응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개선해 나가고 고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또 열심히 부처님과 함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요. 네. 지금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 또 이천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제 정부나 우리 시가 또는 도에서 긴급 재난 기금을 투입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과 후 또는 앞으로도 이제 이런 감염병이 계속 그 반복된다는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그 정부나 시 또는 이렇게 지역 경제가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것 관련해서 한번 의원님의 나름의 생각이 있다면, 뭐 대처라든가 또는 예방이라든가 또는 경제라든가 뭐 총체적으로 좀 거의 다 들어갈 수 있겠어요. 뭐 입장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예. 그 우선 말을 시작하기 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방역을 위해서 노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 이천시 관내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이렇게 많이 타 시처럼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았어요. 네, 얼마 안 됐죠. 네, 그런 주역 속에는 또 시 집행부의 어떤 아주 체계적이고 되게 효율적인 방역 대책들이 이루어져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물론 또 시민들의 어떤 업무적인 협조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서 이제 배석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안대로 그 이제 지역 긴급 재난 지원금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우선 그 지역 간의 경제적인 어떤 타격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지만, 지금 이제 관내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점포 하나가 개장되어 있으면 그 옆에 점포는 폐장되어 있고, 점포 하나 또 개장되어 있고 폐장되어 있고 하는 모습을 되게 잘 볼 수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아니나 다를까 이제 소상공인협회 회장님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시민분들을 만나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번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면서 나름대로 시장이 어떤 활기를 찾고 있는 부분에서 나름 또 이제 되게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죠. 네. 저는 좀 근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조금 더 부분적인 지원들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한다라는 게 제 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지역 경제의 어떤 주역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들, 네. 혹은 또 지역 경제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인들, 네. 어떤 범위적인 부분에서 그 지원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대책적이게 들어가면, 지금 이제 보편적이게 들어간 이 지원금의 효과만큼 그런 어떤 활성화를 조금 더 멋지게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지원금적인 부분도 조금 더 차후로,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계속되게 진행이 된다면 그런 방안 또한도 미리 좀 이천시 집행부와 의회뿐만 아니라 어떤 보건 개통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자문들을 통합을 시켜서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모습을, 항상 이렇게 뒤따라가는 모습이기보다는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좀 이렇게 보이면서 시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얻고 또 시민들과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또 인정을 받고 하는, 네. 멋진 이천시의 모습을 좀 봤으면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제 그 의회에서 그 정책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많이 강구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예, 맞습니다. 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 집행부에다가 무슨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천시가 연간 사용하는 금액이 내가 알기로 1.5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1.5천억 중에 10%나 15%만
예를 들어서 뭐 2012에 그 상 뭡니까 그 상품입니까 그게 아, 예. 그 쓰는 예, 지역 그, 예. 지역 화폐 쪽으로 예. 일정 금액 뭐 10% 정도는 그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그런 조례로도 만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시원님들이 한번 그런 것을 좀 모색을 해서 진행을 해보면 어떡하는 또 제안도 좀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꼭 청구해서 그래 제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뭐 우리 이천 씨가 정말 그 타시도에 비해서 잘 살기 좋은 도시로 예. 나느냐 안 나느냐 의원님들의 그 많은 노력이 예.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건 조금 이제 좀 지난 얘기인데요. 네. 얼마 전에 그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송석진 의원님이 재선에 성공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전 시민분들께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네. 송석진 의원님이 당선되신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 미래통합당 시의원으로서 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그 두 정말 열정을 다해 시민의 의견을 받들고 그 일하겠다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 두 후보님께 노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제 송석춘 국회의원님께서 이제 재선을 이제 시민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이제 재선을 하셨는데 저희 이천시 관내가 그 이렇게 어떤 국회의원 이렇게 선출직의 국회의원 특히 국회의원의 역사를 보면 이영문 국회의원 이래로 이영문 국회의원님 이래로 재선 국회의원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이제 연수로 따지면 한 2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25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재선 국회의원 이건 어떻게 그 지역 발전의 큰 틀적인 범위로 봤을 때 상당히 새롭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지역 관내의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려면 저는 우선 고소득 직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렇죠. 네. 그 많은 조건 중에 가장 첫 번째 조건이 고소득 직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 그 고소득 직장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천시 관내로 유입이 되고 그리고 유입이 되는 어떤 인구에 비대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가 창출이 되고 또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개선 방안들도 인구의 유입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고소득 직장이 그 상주한다라는 그 근거 속에는 또 대기업들을 중소기업들이 또 어떤 기반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 또한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도로의 어떤 편의성, 도로의 근접성, 어떤 이렇게 중심 도시와의 근접성 이런 접근거리들이 어떤 지역 발전에 상당한 근간이 될 수 있다. 그 세 번째가 이제 교육, 네 번째가 이제 편의시설, 문화시설 등인데 저는 그 이번 21대 국회의원 송석준 후보님의 지금은 이제 의원님이 되셨죠? 네. 의원님이 약속하셨던 여러 가지 정책들과 그리고 공약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비전적인 전망에서의 그 계획들을 보았을 때 제가 그 중점적이게 볼 수 있는 도시의 개발, 도시의 활성화와 어떤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앞으로 이천시의 어떤 진행 방향성과 비전들을 체계적이고 조금 더 진짜 눈에 보일 수 있는 어떤 발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님한테 저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꼭 좀 그 약속하신 공약들과 그리고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네. 그 건강도 좀 챙기시고 그리고 더 이천 시민 지금도 많이 이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지만 더 많은 시민들의 행복을 더 이렇게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 그래요.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 지금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고소득 직장이라고 하는데 네.
그럼 구체적으로 고소득 직장이라는 게 어떤 업종이 들어와야 고소득 직장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고소득 직장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관내 인구 유입에 대한 숙원 문제점이 있었어요. 우리 관내 2000시가 민선 6기, 제가 이제 7기지만 5, 6, 7좀 이렇게 역사를 보면 이천시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어떤 사례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병근 시장, 전 조병근 시장님도 그러셨고, 지금의 엄태준 시장님도 기존의 이천시 어떤 그 기반을 조금 더 보강을 시켜 인근 도심과 차별 없는 접근성도 편하고 살기도 좋은 그리고 교육도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행을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고소득 직장이라면 우리 쭉 관내가 가지고 있는 숙원, 그 수도권 규제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 고소득 직장의 유입이 상당히 힘든 시국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우선은 그 저희 이천시가 가지고 있는 그 숙원 과제 중 수도권 규제의 타파, 그 타파를 통해 규제가 풀리고 고소득 직장이 생김으로 인구 유입이 되고, 인구 유입에 맞춘 어떤 도시의 어떤 개발과 그런 또 어떤 발전 방향, 계획,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야지 우리 이천시가 타 인근 시에 어떤 또 견주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근데 총체적인 틀은 수도권 규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상당한 좀 고민이 그래, 많습니다. 그 수도권 정비법이 이게 이제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이제 뭐 우리 전 시가 그렇게 할수 있는 역량은 없다고 보고요. 이것은 이제 중앙에서 중앙정치 하는 분들이 이를테면 송석진 의원이나 또는 청와대나 당에서 이런 것은 공론화를 통해서 8개 시, 7개 시군이죠. 7개 시군이 이제 그 합심을 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맞습니다, 협업을 해서 타파해야 될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수도권 정비법 때문에 얼마 전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사를 가는 참 가슴 아픈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고속 직장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어떤 바람일지는 모르나 정책적으로는 중앙에서 해야 된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조언을 이제 홍수철 의원님이나 또 공약에서도 아마 밝혔죠.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상당히 쉬운 일만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한두 명 갖고 한 개, 한 대, 두개 시군 갖고는 되지도 않는다. 어쨌든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송석준 국회의원님한테 많은 더 이천시의 어떤 수도권 규제 타파에 또 주역이 되실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부탁드린다는 말씀. 그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네. 그럼 이제 이천시가 이제 그동안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후반기 이제 집행부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후반기 집행부는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배분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를 할 때, 미리 그런 얘기를 다 했다고 합니다. 뭐, 의원님도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리다고 의원님만 빼놓고 뭐 얘기를 했는 건가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기, 후반기 집행부 관련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2018년도 7월 1일으로 시민의 소중한 선택으로 인해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그 2년 동안 물론 나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시 집행부를 시의원으로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를 하는 역할에서만큼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남은 2년 동안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처럼 조금 더
면밀 주도하게 시 집행부가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체제를 좀 갖출 수 있도록 좀 많이 변화를 좀 시키고 싶습니다. 보통 시민들이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책상 공론이다 라는 의견을 좀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에서 물론 시민 그 집행부의 천여 공직자분들께서 절대 나태하시고 일을 안 하신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같이 일하면서 목격한 바로는 정말 열심히 하시고 시민의 권익을 증진을 위해 권익 증진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 분들이 우리 이천시 공직자분들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정책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먼저 말을 해서 공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절차는 복잡하고 과정은 어렵겠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어떤 정책을 만들기 전에 계획이 있으면 그 제 계획에 관한 의견을 시민들과 공유해서 조금 더 멋진 작품으로 조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좀 노력이 좀 갖춰질 수 있도록 저는 좀 그 부분을 시 집행부 남은 2년 의정활동 기간 동안 좀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님의 생각을 정리를 좀 하자면 예. 지금 현재 그거잖아요. 전반기의 집행부가 이렇게 꾸며졌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어떤 상식과 도리와 경우를 보면 그런 시민의 눈높이에서 집행부가 꾸며져야 된다. 아, 예. 뭐, 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집행부도 구성을 해야 된다. 네. 예. 그런 차원에서 뭐 안 한 사람이 의장하고 또 안 해본 사람이 부장도 하고 또 안 해본 사람이 상임위원장도 해야 된다고 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혹시 그게 맞나요? 우선 그 의원님들 간에 투표로 진행되는 게 이제 운영위원회 그 위원들을 선출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의 절차는 의원님들 개개인들의 어떤 선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시의회에서 막내 시의원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만큼은 선배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같이 동료 의원님들 또한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개개인들의 어떤 선택과 좀 이렇게 방향에 있어서만큼은 좀 막내 의원으로서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제가 아까 서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전반기 때 집행부를 구성할 때 네. 의원님들끼리 사전에 그런 협의를 다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의장은 누구고 다음에 부의장은 누가 하고 다음에 상임위원장은 누가 해라 이렇게 얘기가 다 이미 나왔고 그렇게 말한 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얘기했다시피 상식과 도리와 경우에 대로 가겠다 가야지 이게 시민의 눈높이 아니냐라고 네.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 방법에 대해서는 뭐 의원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네. 뭐 선거로 투표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의회가 또 한번 욕먹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의장님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좀 제대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와서 약속을 취소했어요. 아침에 네. 그래서 내가 그 저희를 두고 네. 네. 내가 좀 많은 생각을 나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간을 꼭 잡아달라 했는데 예. 잡아줄지 안 잡아줄지는 잡아주실 거예요. 네. 네. 그것은 네. 잡아주세요. 아무튼 저 두고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지금 금방 한 그 우리 의원님이 어떤 시민들과 소통하고 눈높이에서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이제 그 의회의 이슈가 뭐였냐 이 출산 장려금하고 농민수당이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고요. 공론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요지부동인 이천시 의회에 막혀서 결국은 그 조례를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시의원이 반대를 했고
일을 재개했다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알 수는 있죠. 알지만 자, 이 자리에서는 뭐 말할 수는 없고요. 네. 그 두 가지 문제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입장으로? 아, 우선 제가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출산 축하금인데. 장려금이죠? 예. 그 이제 장려금과 축하금의 두 가지 개념이 있었어요. 그렇죠. 원래 갔네. 그 제가 이제 그 시 집행부와 같이 협력해서 그 추진적이게 했었던 2018년도 상반기, 하반기 때가 이제 출산 장려금이라는 제도인데, 네. 출산 축하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 그때는 제가 이제 중점적이게 이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편익을 보장하고자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기존에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출산 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려금이라는 제도는 원래 그 출산 장려금의 그 의 목적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시 지자체가 그 장려를 위한 그 어떤 사안으로 계획을 좀 이렇게 그 결과를 확인해 보려고 만들었던 사안인데, 네. 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없다의 어떤 찬반이 많이 논하졌었어요. 이 장려금 제도가. 그래서 이제 우리 이천시가 새로운 방안으로 그 지역 관내의 출산 축하금, 아이를 이천시라는 지역 내에서 출산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저골이, 바디 저골이나, 네, 배내 저골이, 배지 저골이나 아이들의 어떤 분유통, 이런 어떤, 네. 출생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네. 물품들을 좀 구매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자체가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안으로 좀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처음에 19년도 1월 30일 날 그 입법 예고가 이천시에 있었어요. 어떤데요? 그 출산 축하금을 진행하겠다라는 입법 예고가 있어서, 조례 규칙의 어떤 심의 그 또 있었었고, 네. 근데 이게 2월 7일 날 이제 상정이 갑자기 보류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거는 저도 시 집행보다 여러 번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던 사안인데, 이유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였었습니다. 시에서요? 시와 함께 시의회 또한도 의원님들도 경과를 좀 지켜보자. 그러면서 이제 3월 14일 날 이제 그 원안대로 또다시 이제 진행을, 출산 지급을 지급 확대한 원안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다가, 그 다시 3월 26일 날 이제 그 사회 보장 제도 변경하고 요청서를 이제 보건복지부에다가 다시 이 사안이 효과적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그 정당성을 좀 이렇게 그 요청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이게는 5월 말 6월 초에 이제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과 그리고 어떤 시 집행부의 어떤 방향적인 부분에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 이천시는 그 출생하시는 어머님들에게 다른 지원을 펼쳐보자 하는 계획이 섰죠. 다른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그 또 이제 뭐 육아 보육 수당 등 또 24시 돌봄 체제, 어떤 시설 확충 방안, 뭐 확충 등 뭐 좀 이렇게 지원금 그 금액적인 지원보단 조금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대립이 있었었는데요. 그 나름 의원님들의 그 의견들 또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저 또한도 이번 출산 축하금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시도했었거든요. 그 제가 실질적이게 그 관내 그 점심 시간대야 보통 그 주부님들이 많이 오시는 시간대가 점심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직접 제가 설문조사지를 들고, 네. 카페들을 돌아다니면서 설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의아해하시는 그 어머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러면서 이천시 관내 출산 축하금이 지원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설문조사했던 분들은 되게 다 찬성을 했었었던 분들. 당연하죠. 예. 다 찬성하죠. 반대할 사람은. 예. 아마 질 길을걸요. 예. 근데 또 이제 반대 입장으로서 또 의원님들이 그 반대 의견을 주셨던 의원님들께서 또 그런 소관에 대해서 또 다른 또 시민분들의 반대 의견들을 또 종합을 시켜서 해줬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앞으로 좀 이천식 관내가 조금 체계적으로 이 출산 축하율 뿐만 아니라 출산을 하시는 그 부모님들의 어떤 좀 이렇게 편익과 권익이 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출산 장려금 축하금과 관련해서 그 인근 시 여주나 양평 같은 경우에는 양평은 2천만 원 주고 여주는 1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뭐 500만 원, 1천만 원, 100만 원, 500천 이렇게 2천 이렇게 주는데 이거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다. 아, 맞죠. 예, 분기별로 예, 예. 나눠서 주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2천만 원 준다고 해서 그 돈 때문에 애 낳는 사람 없거든요. 맞습니다. 다 그렇다라고 보면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취재를 좀 해봤어요. 3가지 신분 오프라인 가서 지나가시는 분 잡고 어머님 아버님 이런 정책이 인근에 있다는데 우리 시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았어요. 이천시를 의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 후반기는 반드시 이 출산 축하금과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농민수당도요. 인근 여주 양평은 지금 내가 알기로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통과됐고 지금은 지금 아직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기도에서 같이 진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는 통과됐지만 지금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서 자금이 내려오면 같이 이 맞추면 도 얼마, 시 얼마 해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건데 우리는 아직 그 통과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네. 그 문제, 농민수당 문제, 출산 축하금 문제는 후반기에 들어서 반드시 의원님이 네. 또 아직 뭐 결혼도 안 하셨고 네, 네. 또 얼마 전에 어느 시의원이 결혼을 했어요. 아, 네, 네. 그분도 1년 있으면 이제 애를 낳을 텐데 네. 그분이 또 애를 낳아봐야 얼마가 들어갔는지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걸 알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사실 근본적으로 정부가 키워야 되는데 키워줘야 이게 인구정책에서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보는 거였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지자체에서 이렇게 아이를 좀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다. 또 여주이천, 여주양평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지방비가 상당히 많이 거치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주양평에서는 우리 이천시를 엄청나게 부러워합니다. 예, 정말 타시군에서 많이 부러워해요. 그래서 그런 돈을 가지고 다른 데는 그런 지방비도 못 걷는 지자체를 주는데 우리 시는 이 멋진 땅이 참 어떻게 보면 창피합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회기 때는 네. 후반기 때는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그 출산 축하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재차 좀 이렇게 그 아이를 둔 어머님들이나 그리고 이제 출생을 앞둔 분들의 의견들을 다시 한번 더 좀 의견 수렵을 네. 해서 시에다가 다시 건의해보는 방향을 의원님들하고 후반기 이제 집행부가 꾸려지면 예. 그걸 공론화를 제대로 좀 해서 알겠습니다. 뭐 우리 이천맘들이 네. 행복해질 수 있도록 네. 뭐 지난 뭐 한 2년 전까지 이렇게 1년이나 이렇게 다 소급 좀 해가지고 네. 또 뭐 지금부터 한다고 네. 나신 분들은 좀 억울한 게 있으니까 그런 분들까지 구제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좀 모색해보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많은 시민분들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장시간 이렇게 됐는데, 그, 우리 의원님이 이제 의회에서 이제 제일 어리시다 보니까. 맞네요. 나이가, 네. 네, 어리시다 맞네요. 보니까. 이제 우리 의원님의 세대에서 바라보는 가장 젊은 청년 시의원으로서, 우리 청년이 생각하는 정책, 정치, 에 대해서 뭐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아, 제가 이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우선
그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그 후보 시절 때 시민들을 만났을 때 상당히 의아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저 젊은 친구가 어떻게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질문 네. 등이었는데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 그리고 정책이라는 부분은 저는 좀 약간 요리사라는 비유를 좀 많이 하는데요. 그 이제 요리사는 자기가 이제 운영하는 식당이란 공간 속에 오시는 손님들, 즉 시민들을 이제 테이블, 제공해놓은 테이블에 앉힙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손님들이 그 식당이란 테이블에 앉히면 그 벽에 걸려있는 주문, 음식들, 그게 정책입니다. 그 요리사가 잘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식당을 찾아오신 손님들, 즉 시민들은 메뉴판에 걸려있는 자기가 먹고자 하는 음식을 주문하시면 됩니다. 요리사는 주문받은 시민의 음식, 즉 정책을 자기만의 노하우, 자기만의 경험과 어떤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그 찾아오신 손님, 즉 시민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리는 게 저는 정치적인 어떤 체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좀 사람들 중에 그러한 절차들이 좀 많이 결여되고 일방적인 견해에서 음식들이 제공되다 보면 편애가 생기게 됩니다. 다수의 인원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음식이 되기보다는 소수의 혹은 또한 부부 분야에 그 치우칠 수 있는 기호가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 음식이. 그래서 항상 요리사로서 대중이 좋아할 수 있는 음식을 지속적이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매회 다른 음식들과 함께 좀 이렇게 다양하게 제공해 줄수 있는 그좀 요리사, 즉 정치인이 될수 있을까? 저는 그 제가 청년으로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색다름이라 하면 그런 어떤 접근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다. 그 청년 시현인 제가 생각하는 정책과 정치는 요리와 메뉴판에 적힌 음식들이다. 진짜 좋은 말씀이시네요. 어쨌든 이게 정치하면 좀 일반인들은 좀 어렵다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이 정치가 어떻게 보면 이 가장 그 주관적인 요소들이 많이 그 개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각자의 입장에 맞는 그런 정책이나 또는 금방 어머님 말씀하시는 그런 맛있는 요리를 어떻게 하면 셰프는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여튼 끝없는 노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네. 끝으로 장시간 이렇게 인터뷰해서 고맙고요. 앞으로 그 좋은 정책으로 우리 이천 시민들께 한발더 다가가는 그런 시의원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 짓죠. 안녕하십니까, 이천 시민 여러분. 여러모로 이천시가 상당한 정책위의 국면에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려운 시국 속에 모두가 협력해서 함께하는 모습을 갖추며 이천시가 조금 더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이천시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나 늘 많은 관심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항상 이번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손 씻는 거, 그리고 외출 시에는 옷을 가볍게 털어주시는 그 예방 활동들 철저히 하셔서 건강 관리 좀잘 하셔서 앞으로의 이 코로나19 사태를 조금 더 효과적이게 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고 이천시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전해드리면서 인사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떨리네요.